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생널드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몬스터 기에서 여러분. 아, 이거는 출시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제품인데, 우선은 배트맨 아크릴 키보드입니다. 아, 이 보시면, 야, 금형이 화려하죠, 여러분. 이게 배트맨 모양 생겨가지고, 박쥐 키보드예요. 박쥐 키보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를 뭐 출시할지 말지 고민해서 리뷰를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하는데 이거 아 출시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밑에 댓글 한번 반응 보고 할 건데 야 진짜 나는 여러분 모르세겠네. 모르세. 진짜 모르세다 이건 진짜. 아 왜냐면 닌자 87이랑 여러분 동일합니다. 닌자 87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한마디로 닌자 87 아크릴이랑 구성품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판 프레임이 닌자팔찌 이게 클래식 타입이고 네모나게 얘는 그냥 이제 모양이 배트맨 형식이에요. 배트맨 형식. 그래서 뭐 당연히 클래식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니까 뭐 먹힌다 치자.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팔리거나 아니면 아예 잘 팔리거나 그 둘 중에 한 것 같은데 키보드는 여러분 겁나게 좋습니다. 진짜 겁나게 좋아요. 이거 좋을 수뿐이 없지. 이게 메탈 보강판에다가 이게 이런 이거 책이 축이라 뭐 체리 저소음 적축입니다. 체리 저소음 적축에다가 뭐 기킵은 비비티 기킵이고 이게 여러분 축은 여러분 저소음 적축 들어갔지만 닌자 87 이제 여러분 이제 기판은 한마디로 체리 축을 꽂거나 카일 박스 꽂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형이 먹힐지 안 먹힐지 참 그게 아이러니야. 진짜 이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야 이 진짜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고 이제 느낌 좋고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전 잘 모르겠네. 이게만 출시되면 가격이 못해도 이게 한 15만원 정도 한번 닌자 87 아크릴이랑 거의 가격이 동일할 겁니다. 아니면 닌자 87 아크릴보다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한번 조금 더 쌀 거예요. 그냥 가공 기법이 조금 다르고 닌자 87은 정말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서 진짜 좀 맨들맨들한 거고 얘는 조금 이제 굴곡 지나 보니까 커팅이 이제 그 기법이 좀 달라가지고 조금 더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저렴할 겁니다. 근데 요런 디자인을 진짜 이거는 좀 많이 모험이죠. 모험.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마감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이 맨들맨들한 게 여러분 이게 아 진짜 이게 뭐 고무 느낌이면서 아주 좋아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요거 축 저소음 적축입니다. 아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소음 적축. 저도 처음 봐요. 저소음 적축 여러분 이거 처음 써봐요. 원래 적축 쓰다가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일반 적축이랑은. 그리고 저소음 적축은 여러분 이게 RGB로 뿐이 안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투명 색깔로. 그 다음에 이게 상판이 여러분 야 보시면 퀄리티가 와 허벌나게 좋죠. 진짜 맨들맨들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로 코팅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맨들맨들하네. 키캡도 다니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PVD 키캡입니다. 뭐 키캡은 여러분들 그냥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하시더라도 키캡 많잖아 파는 거. PVD 키캡 하고 하시면 되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저소음 적축은 이제 이건 체리 저소음 적축 여러분. 뭐 다른 거 꼽으실 거면 뭐 카일 박스를 꼽든가 아니면 뭐 다른 체리 축을 꼽든가 그런 식으로 꼽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두껍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탈착 이제 C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탈착 형식.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마그네틱을 꼽아놓은 거고 원래 이제 C 타입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네요. 야 근데 진짜 디자인이 여러분 이게 예쁘긴 야 뒷면은 또 이래 생겼다 야.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LED는 기본적으로 닌자 87에 들어가 있는 LED랑 동일합니다. 단색깔 LED고요. 저는 이제 마그네틱 케이블 쓰기 때문에 또 꺼보면 됩니다. 똑똑똑 하면 연결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거. 8000원 안 하는데 사세요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자 우선 LED 효과는 여러분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뭐 닌자 87 할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우선은 이 저소음 적축 저도 처음 보는 축인데 이게 타건음이 어떨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타건음을 주지? 이게 저는 저소음은 솔직히 저 치는 맛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보면 이렇구만. 이랬네.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선 이거 타건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조용해가지고 들릴지 모르겠네.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거의 타건음이 안 들릴 정도네요, 여러분. 거의 타건음이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하군요, 여러분. 야,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못 느껴버리면 여러분 이게 뭐 무접점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저소음 적축은 무접점에 쉽게 말하면 멤브레인에 뭐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 너무 조금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적축 키보드 여러분 이 키보드에 씌우면 이 키보드에 장착하면 좀 도마 키보드 딱딱딱딱 하는 맛이 있죠. 근데 저소음 적축은 그냥 그런 맛은 없고 도마 키보드의 한마디로 그 느낌을 별로 못 살리는 듯한데 조금 저는 아쉽네요. 저는 솔직히 그 일반 체리 적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소음 적축보다는. 근데 뭐 조용하시는 분들, 조용한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또 사겠지. 근데 또 좀 신기하게 하면 저소음 적축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건음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키보드는 폴링레이트 1000. 한마디로 게임용으로도 아주 좋은 키보드입니다. 야, 근데 이제 닌자 87 요즘에 아크릴이 여러분 워낙 저는 좋다고 느꼈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좋습니다. 키보드 자체만으로 놓으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스테빌라이저. 도마 키보드. 도마 키보드인데 도마 소리가 안 나네, 근데. 야,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배트맨 키보드가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좀 좋아할까 아니면 진짜 나오면 뭐 살 사람 있을까 아니면 뭐 지금 우드 키보드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봤는데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우드 키보드 나무로 만든 이제 프레임 있죠. 그거는 좀 이따 출시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좋아서 정말 좋다 이랬는데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리뷰를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뭐 이게 이거는 이런 공품적 그런 거 아니니까 밑에 뭐 댓글에다 야 이거 뭐 정말 예쁘다. 야 난 나오면 무조건 살 거야.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구독자분들은 야 너무 디자인이 좀 야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러면서 너무 좀 유아틱하지 않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모르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밑에 한마디로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뭐 요런 거 말고 좀 다르게 해서 좀 다르게 했으면 좀 더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나는 뭐 조금 뭐 다른 뭐 디자인이 좀 밑에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한마디로 구독자분들이 요 키보드를 보시고 한마디로 뭐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좀 뭐 이대로 나와도 좋겠다 이거 예쁜데 왜 그러냐 그런 의견을 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거 보고 제가 좀 참조한다면 의견을 전달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대로 뭐 한번 출시를 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아시겠죠? 구독자분들도 이제 보통 제 구독자분들은 전보다 키보드에 빠삭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커스텀 키보드 하시는 분들도 제 리뷰는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커스텀 뭐 그런 리뷰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 있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다른 이제 몬스터 기어 신제품 리뷰로 밥들어게 이거는 신제품이 아니라 그냥 한 개만 딱 만들어 본 거예요. 시범삼아 금형을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몬스터 기어 신제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트맨 과연 이거 좋을까? 왜 배트맨이지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배트맨이니까 왜?